마켓 스핀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영 실전투자연구원 대표님인데 이데일리 오원 파트너와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은 그래도 일부 호재는 좀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조선의 남산이니까 조선에 대한 섹터를 좀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를 네, 봐서 좀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네, 아쉬운 점도 없지 않습니다. 오후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양지수 시작해볼까요? 네, 양지수 모두 다 매끄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지지 캔들이 나오면서 저점은 또 확인했다는 것까지만 우리가 좀 만족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아쉬웠다라고 하면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파락 출발했어야지 오히려 더 외국인의 수급이 좀 더 많이 들어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만적으로 거래소 왜 말 안 하냐고요?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요, 오히려 더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주도하는 또 이 지수의 이 편중이 좀 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오늘은 무엇보다도 거래소는 오늘 상승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어제는 너무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그를 통해 가지고 V자 반등, 기술적 반등이 세게 일어나면서 코스피는 상승을 이끌어냈습니다. 자,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 트레이딩의 이 종목들이 좀 많다 보니까 오히려 더 외국인들의 이 지수에 관련한 부분이 좀 많죠. 그러다 보니 개파락 출발해야지 오히려 더 외국인의 바스켓 매매 자체가 좀 더 활발하게 좀 들어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인데 조금 아쉽지만은 그래도 오늘 이 지지캔들 이제 저점을 한번 만들어줌으로 따라가지고 이 저점에 따라가지고 오늘 상승 종목수가 많이 늘어났고요. 그에 따른 주도주의 이 섹터와 종목들이 윤곽이 보였다라는 게 있어가지고 다음 주의 흐름이 자 어찌 보면 V자 반등까지도 노릴 수 있는 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캔들을 보면서 잠깐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작과 동시에 거래소 같은 경우는 갭 상승의 양봉이 나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는 좀 아쉽지만은요. 그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이 상승 패턴을 이어받은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양봉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이 좀 들어왔으면 하는 생각이었는데요. 그래도 기관이 순매수를 통해 가지고 자리를 다시 한번 더 5일선에 다음 주에는 이제 안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무엇보다 좀 아쉬운 거는 이 지금 오후장 들어서가 조금 더 하락을 내고 있는 이 코스닥인데요. 오전장만 해도 활발하게 이 분봉 일중을 보게 되면 활발하게 지금 트레이딩의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다시 말해서 이 저점이 지금 현재 자 794.50을 찍고 나서 지금 어제와 동일하게 이 트레이딩 관점에 이 시장이 좀 움직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 여기서 저점이 나오자마자 오늘 무엇보다도 이 기존의 이 시장을 이끌고 가고 있었던 섹터들이 윤곽이 보이고 있었다라는 점에 있어가지고 우리는 꼭 봐야 되고 특히나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섹터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는 오늘 플러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드디어 저점이 났다라는 거에 있어가지고 우리는 꼭 알아야 되고 특히나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제가 매번 지금 제일 중요한 섹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아니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라고 매번 또 강조를 드렸는데 추가적으로 오늘 상승을 이끌어내고 있고요. 특히나 어제의 반등이 조금 아쉽지만은 오늘 에코프로, 에코프로 BM은 약간의 하락 단봉입니다. 이상 없습니다. 자 그리고 알테오젠과 그에 관련돼 있는 중소형 제약바이오 쪽에서 오늘 상승 탄력을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 다음 주에도 어느 정도 윤곽이 좀 잡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후에 여러분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이 시장의 주도 섹터가 어디인지 제가 꼼꼼히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해보시고요. 이데일리 스핀에서 현재 오후장의 흐름들을 좀 한눈에 알 수 있는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적 테마, 장기 테마, 단기 테마에 모두 조선 섹터가 잡히고 있어요. 네. 네, 실적 테마의 1등이 조선이고요. 그리고 장기 테마 2등이 해운 물류입니다. 단기 테마의 1등은 조선 MRO이고 실적 테마에서 조선과 3등이 방산인데 이제는 약간 항상 붙어 있어서 형제 네, 업종 느낌이 좀 납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단기 테마에서도 보면
STO와 그리고 앞서서 그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마리화나 이것도 연이어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거든요. 좀 네, 분석이 맞습니다.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첫 번째 맞습니다. 볼 섹터는 뭐라고 보세요? 자,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종목이 ETF, ETN 모두 합쳐가지고 한 2,500개 되죠. 근데 매매가 가능한 거래량이 어느 정도 있고 또 매매가 가능한 종목은 1,900개에서 200개 됩니다. 2,000개가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 지수가 올라간다 한들 전 종목이 올라갈까요? 그러면 지수가 떨어진들 전 종목이 떨어질까요? 자, 이 지수가 떨어지더라도 전체적인 추세가 살아있고 그리고 지수가 올라간다 해도 이 지수가 미끄러지지 않고 추세가 살아있는 쪽이 지금 현재 주도주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꼭 여러분들에게 이 추세를 꼭 보라고 했었던 제일 중요한 추세의 이 섹터는 조선이었습니다. 자, 조선의 남자라고 제가 불려 만큼 많은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첫 번째로 오늘 조선 섹터 다시 한 번 더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 기자재 쪽으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포커스를 다음 주에는 좀 맞춰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선 3사가 오늘 급등을 함으로써 다음 주에는 조선 기자재까지도 이제 끌고 가는 현상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첫 번째로 STX 중공업을 들고 왔습니다. 자, STX 중공업 또한 이 지금 패턴을 만드는 걸 보게 되면 이 변동성이 큽니다. 어제는 9%짜리 음봉을 맞고 오늘은 11%짜리의 이 5일선 뚫어주는 관통형 캔들을 만들어집니다. 그만큼 시장은 아직 비추세에 시장은 아직 역배열의 급락장이라는 것을 캔들의 위치만 봐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정배열이라면 오히려 더 STX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5일선 타고 갈 수도 있었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 이 첫 번째 종목으로 STX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선박 엔진의 시장 점유율 3위뿐만 아니라 HD 한국조선해양과 STX 중공업의 기업 결합에 통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 시장 경쟁력이 더욱더 이제 가수가 되는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현재 자리는 여러분들이 스윙 포지션으로 꼭 끌고 가는 자리도 가능하고 좀 매수의 관점으로 보신 분들은 다음 주 월화에 5일선 따라가지 마시고요. 5일선 받쳐놓고도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너무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 HD 현대 이제 미포를 좀 들고 왔습니다. 자, 미포를 어제 보시게 되면 어제도 이 5일선과 21선 아찔하게 양선을 만들고 종가에 끌어올리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장중에 BUR의 변동성이 10%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러나 역시 호실적을 통한 우상향 패턴을 볼 수 있고 특히나 밑에서 끌어올릴 때 이 자리 보십시오. 자, 음봉 차트, 다시 말해서 얼음 차트에서 단풍 차트로 변하고 있는 현대 미포조선은 오히려 더 하단 자리에서부터 누군가가 사들이고 있다라는 걸 좀 볼 수 있고 그걸 통해 가지고 오늘 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는 드디어 시세 분출을 하고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요 밑에 움직이는 걸 보게 되면 단봉에 5일선 타고 가는 이 깔끔한 단풍 차트를 보게 되면 얼마 전이었죠? 삼양식품이라든지 여러분들 이 실리콘 투를 보는 그 느낌이 안 드세요? 자, 그러면 오늘의 이 우상향의 패턴의 장대 양봉 11%짜리는 추가적인 상승도 예견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후장 다음 주 월화수 안에 음봉 공략도 충분히 가능한 섹터의 조선의 이 두 번째 HD 현대 미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한시 시황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는 게 제약 바이오 섹터입니다. 그래서 이데일리 스핀에서 잡히는 그 코스피 시총 상위주 대장주를 보니까 셀트리온이 현재 거의 5% 가깝게 상승을 하고 있고 대단하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5% 가깝게 상승하고 있고 셀트리온이 0.65% 뒤를 이우고 있는데 이걸 보니까 장기 테마에 또 CDMO가 지속적으로 어제도 잡히고 그렇고요. 있거든요. 네, 이런 흐름에서 제약 바이오즈가 최근 그래도 관심이 뜨겁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속적으로 봐야 할 부분이 있으면 좀 짚어주시죠. 저는 꼭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방송, 한시 방송은 꼭 시청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자, 3주 전, 4주 전부터요. 이 장기 테마, 단기 테마 쪽에 바이오가 잡힐 때마다 1등, 2등, 3등도 아니었었는데 4등, 5등, 6등에서 나오는 이 바이오 쪽을 찝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다시 말해서 추세였습니다. 추세가 잡히고 있고 그 추세를 이용해서 그 추세를 만드는 것은 기관과 외국인이 만들고 있었고 그 추세가 어느 정도 분출이 나오는 시점에서 오늘 화려한 이 주도주의 이 개업식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끌고 왔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요.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특히나 어제 이틀 전이었죠. 이틀 전과 어제 함께 양음양 패턴이 나왔습니다. 어제 그 안 좋은 장에서도 밀리지 않고요. 약간의 음봉이지만 5일선 딛고 오늘 양음양 패턴이기 때문에 현재 시가총액 65조인데도 5일선 패턴의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로 단풍 차트를 만들면서 플랫 상단 패턴을 만든다는 것은 아주 가파르게 끌어올리고 있다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점수가 몇 점이냐? 퍼펙트합니다. 95점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와 우상향 패턴의 전고점까지 먹는 양음양 패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퍼펙트 점수, 자, 이 방송을 통해서 매수하신 분들은 쭉 끌고 가시길 바라겠고요. 대한민국 주도주는 삼성전자가 아니라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걸 다시 한번 더 일깨워주는 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이 바이오 시밀러 쪽과 CDMO 쪽이 있다면 바이오 쪽도 봐야 되지 않나. 다음 주에는 오히려 더 바이오 쪽이 조금 더 흐름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지수는 연일 하락을 통해 가지고 역배열의 급락장에 연이어 매일 10%씩 5%씩 음봉이 나오는 종목들이 많은데 알테오젠의 시가총액 15조입니다. 그 반면에 5일선 패턴에 살아있는 바이오가 도대체 우리나라에 몇 개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지요. 자, 근데 대한민국 시가총액 15조의 종목이 지금 5일선에 살아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첫 바이오 시밀러의 중국 허가의 로열티 수령까지도 기대되고요. 특히나 하반기에는 ADC 쪽의 SC 제형의 블록버스트 쪽의 에로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쪽이라고 봅니다. 자, 길게 이야기 시간이 없어서 길게 못하지만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ADC 쪽의 SC 제형의 기술 이전 이거 존재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꼭 기억해 주시면서 알테오젠을 꼭 끌고 가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너무 많이 떨어졌고 오늘 반등의 흐름이 나오면서 이데일리 스핀에서 잡히는 업종 상위도 대부분 이제 플러스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1등은 조선이고 2등은 건설이고 그 다음 보니까 보험, 금융 섹터가 잡히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는 뭐 미국 시장을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금리 인하의 기대감 게다가 밸류업 이런 생각이 딱 들잖아요. 마지막 상태에서 이걸 좀 살펴볼까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증시 전체적으로 약세장에 대부분이 오늘 어제 기준으로 신저가 종목이 6, 70개 가까이 나오는 대부분이 좀 종목 장세가 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를 끌고 가고 있는 쪽은 조선방산기계 은행 쪽이 대표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 바이오 쪽과 CDMO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다음 주뿐만 아니라 하반기까지 만들어질 수 있는 긴 장기 추세의 첫 단추가 이제 저번 주부터 완전히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먹을거리는 여러분들이 CDMO 쪽, 바이오 쪽이 좀 더 강하고요. 특히나 연초부터 우상향 패턴이 보였었던 은행주, 은행 보험 금융 쪽의 패턴이 좋습니다. 신한 주주는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몇 번 소개시켜 드렸지만은 자, 이 지금 현재 추세는 쉽게 끊기지 않을 거라는 추세가 계속 이루어집니다. 자, 캔들을 보면서 왜 그런 이유를 알려드리도록 하면 오늘 개파락의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 앞전에 자, 여러분들 가까이 보세요. 자, 앞전에 지수는 급락이 나오는데도 신한지주는 음봉이 나오면 단봉의 실선과 양선을 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실선이 뭐다? 시초가에 시작해서 장중에 흔들더라도 종가에는 시초가에 딱 붙어서 끝난다는 것은 기관과 외국인이 더 이상 하락을 추세를 막고 종가 기준을 산다는 것은 다음날에 오버나잇 하려는 물량이 들어온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신한지주의 패턴은 지금 현재 금융주, 자, 밸류 프로그램에 있어가지고도 하반기에도 지금 존재하고 여러분들은 꼭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은행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을 통해가지고 알려드렸던 종목 말고 새로운 종목도 한번 여러분들 체크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메리츠 금융 지주인데요. 역시 메리츠 금융 지주 같은 경우는 지주 1호 밸류 공시뿐만 아니라 순이익의 50%를 주주 환원 정책으로 하고 있는 대표적인 밸류 프로그램의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즘에 흐름은 좀 움직이심이 없죠? 자, 과거 흐름을 보게 되면 화려했습니다.
3년 동안 우상향이 나오다가 그만큼 시세 분출을 통해 가지고 좀 박스권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자, 어제의 깊은 음봉을 받아들여서 오늘 다시 한번 더 개파락의 양봉의 20일선을 관통형이 나오는데 아주 가파른 관통형은 아닙니다. 내일 월요일장에 월화 안에 여러분 단봉으로 안착형 캔들 보고 따라가셔도 무관하니까요. 그래도 관심을 꼭 가져야 되는 메리츠 금융지주를 두 번째 매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분할로 매수 의견이기 때문에 다음 주 월화수 안에 단봉으로 나왔을 때 꼭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이어서 직접 만나서 정 파트너님을 주식에 대한 전략에 대한 노하우를 챙길 수 있는 시간이 바로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네, 내일입니다. 예.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조선의 남자뿐만 아니라 여러 이 이야기를 좀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그만큼 주도주를 잘 보고 주도주 섹터의 섹터의 흐름을 잘 읽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눈으로 확인해드렸습니다. 조선주 섹터가 곧 이 분출을 할 것이다. 그리고 2, 3주 전부터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쪽이 바이오고 제약바이오 쪽으로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의 추세를 보면서 계속 이야기드렸죠. 자, 그러면 다음 섹터는 어디일까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자, 이 시간 말고요. 내일 3시부터 5시까지 자, 이 KG 건물 20층 자리 좋은 데서 여러분들하고 토크쇼와 함께 토크의 쇼와 함께 시장의 인사이트, 하반기 인사이트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오는 주도 섹터는 어디인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가 불안하시다면 다음 시장의 주도주는 뭐가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마련했으니까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